안녕하세요. 진스 DIY의 진입니다. 101 앨범 이미지로 유니별 미니노트 4권과 노트를 담아둘 수 있는 박스 만들기. 세 번째, 리논미 프렌치 도어 노트입니다. 포토샵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열고 폭 9cm, 높이 14cm의 세창을 열어줍니다. 세창에 사진을 붙여넣고 자유변형으로 사진의 크기를 창의 크기에 맞게 조절합니다.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창밖으로 삐져나온 이미지들을 정리합니다. A4 사이즈의 세 창을 열고 크기를 조절한 사진을 붙여 넣었는데요. 프렌치 도어는 노트를 양 옆으로 여는 구조라 노트가 열리는 방향에 맞춰 사진의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검은색 이미지 방향과 흰색 이미지 방향을 반대로 하고 인쇄했습니다. 사진 속지는 미생모조지 100g, A4 사이즈 3장을 사용했습니다. 사진 속지의 양 옆은 제외하고 위아래 여백 부분을 잘라줍니다. 일반 속지는 미생모조지 100g, A4 사이즈 6장입니다. 반으로 잘라 사용했습니다. 총 12장입니다. 6장씩 반으로 접어줍니다. 사진 속지도 각각 반으로 접어주고 위치별로 잘 합쳐줍니다. 일반 속지도 합쳐주고 사진에 맞춰 남은 여백들을 잘라줍니다. 커버지는 남바한 노트에도 사용했던 마로니의 회색 198g 사절지를 사용했습니다. 프렌치 도어 노트는 양문형 냉장고처럼 양옆으로 노트가 열리는 구조를 말합니다. 펄이 예쁜 큐리어스 메탈릭 이리데센트 120g A4 사이즈 한 장을 사용했습니다. 커버 사이즈에 맞게 출력했습니다. 잘 접히라고 접을 부분을 송곳으로 눌러 그어줍니다. 저는 제본풀을 사용했는데요. 딱풀은 마르고 난 후에 떨어질 것 같고 목공풀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책으로 눌러 잘 말려줍니다. 바인딩 위치를 표시해 주는데요. 처음에는 구멍을 두 개만 뚫어서 바인딩을 할 생각이었는데 바인딩이 잘 안 돼서 나중에 구멍을 추가로 뚫었어요. 삐져나온 부분은 잘라내고
커버의 내쪽 길이를 똑같이 했더니 덮어지는 부분이 잘 안 접혀져서 양쪽 각각 2mm씩 잘라냈어요. 커버지도 속지처럼 바인딩 구멍을 두 개만 뚫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뚫었습니다. 바늘과 실이 통과할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실은 셀통에서 구매한 1mm 두께의 색실을 사용했습니다. 실 길이는 실을 겹쳐서 책을 둘러주고 책등 길이의 2배 정도. 두 줄이 필요합니다. 바늘이 있는 쪽 실을 좀 더 길게 해서 실을 반 남겨줍니다. 가운데 실을 중심에 놓고 양 끝에 실을 묶어 매듭을 지어줍니다. 실이 느슨한 곳은 없는지 확인한 후 매듭을 지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101 미니노트 만들기 4편에서 만나요. 안녕!